충남도와 교육청, 아산시가 지역 밀착형 교육 창의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도전합니다. 안정적인 특구 운영을 위해 아산 지역 내 3개 대학도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1970년 수도권 인구는 913만 명. 비수도권과 비교해 배 이상 차이 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간격이 점차 줄어들면서 2020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처음으로 넘어섰고 2070년에는 200만 명 가까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의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대안으로 교육발전 특구 추진 계획을 내놨습니다.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 정부가 협력해 교육을 혁신하고 지역 우수 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지원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충남도와 아산시, 도교육청이 아산 교육발전 특구 시범 지역 지정에 도전합니다. 지역 밀착형 교육으로 창의 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비전으로 미래 인재 양성을 비롯해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과 글로벌 인재 양성, 지역사회와 연계한 정주 생태계 조성을 전략으로 내세웠습니다.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3년 동안 국비를 포함해 약 143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안정적인 특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선문대와 호서대, 그리고 순천향대 등 아산 관내 3개 대학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과 또 대학이 함께하는 모델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만들어낸다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자체와 함께하는 협업적인 교육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충남도와 교육청은 시범지역 운영 기획서를 작성해 오는 9일까지 교육부 공모에 신청할 계획이며 최종 선정 결과는 다음 달 초 발표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